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액정 여러분, 안전셀프 세차를 지향하는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세 달 가까이 세차를 안 한 상태입니다. 휠 클리닝도 당연히 안 됐겠죠. 산화작용이 좀 일어나 있어요. 자, 보통 본진이 이런 곳에 쌓이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쪽에 녹이 쫙 다 쓰러져 있죠. 네, 일단은 철분 제거제를 뿌리게 되면 여기가 반응을 할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 패드가 딱 맞닿아 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저렇게 타공으로 돼 있고, 하여튼 이거는 일반 스틸입니다. 스틸 브레이크 소음이 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하시는 말씀이 세차를 끝내고 나면 녹이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올라오면 거의 대다수 질문의 답들이 세차장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몇 번 밟으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세요. 저도 이제 당연하게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예전에도 셀프 세차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출고를 하면서 분명히 브레이크 소음이 안 났어요, 세차하기 전에. 근데 그 세차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때 당시 이제 길들이기 한다고 거의 한 1500km 이제 세차를 딱 한번 하고 나니까 브레이크 소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좀 착안을 한 거죠. 일단 폼을 좀 뿌리고, 자, 이 케미컬은 카톤 폼프레워시고 약 알칼리로 이루어져 있는 프리워시제인데, 다용도 세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휠 세정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지금 몇 달 만에 이거 휠 닦네. 기본적인 고압수 이제 처음에 탁 치는 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철분 제거제를 막 치죠. 자, 오늘 쓸 제품은 파이어볼 익스트림 아이언번 엑스트라입니다. 여튼 이게 성능이 좋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뻘겋죠? 이제 위에 테두리도 그렇고. 이건 바로 흘러내려가네. 헹궈줍니다. 이렇게. 어이구야. 여이, 잠시만. 그때 당시 힐코팅을 좀 해놨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메마를수록 이렇게 올라와요. 뭐 이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걸 보고 녹이 쓸었다고 하죠. 항상 봐왔던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국산 차량 외제 차량 똑같이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면서 조금씩 브레이크 밟으시면 여기 없어집니다, 이렇게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패드 사이에 끼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랬습니다. 이게 패드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누르면 쭉 하고 이제 디스크와 합쳐지면서 압박을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이것들이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잡으면서 이것들이 어차피 산화물이라면 가루의 형태로 뭔가 새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클리닝 방법은 사실 반대쪽은 좀 불가능해요. 브레이크 패드가 양쪽으로 돼 있고 보이는 면 반대면에도 똑같이 돼 있다. 보이시죠? 녹이 막 묻어나와요. 그럼 끼기 전에 이걸 이제 또 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마프라 페넬로 브러쉬 18호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뭐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할 텐데, 이렇게 해도 지워져요. 더 좋은 거는 철분 제거제겠죠. 이거 물 한번 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워져요, 조금. 맞죠? 이제 철분 제거제를 좀 뿌려가지고. 자,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와. 자. 이제 보시면 이 사이에 있는 타공 그 부분도 클리닝이 된다. 그래서 이 테두리에 있는 부분도 녹이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오래된 보건 세차를 하다 보면 무조건 저기 녹이 쓰러져 있어요. 테두리 부분이 녹이 실제로 펴 있습니다. 나한테 이제 영상 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뭐 다른 브러쉬가 있다면 자신에 맞게.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재빠르게 가야 돼요. 재빠르게. 예. 방치하면 또 이제 나중에 산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반응이 올라올 때 바로 이제 헹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보면 이 부분도 아까랑 다르게 깨끗해졌고 이 부분도 이 정도면 네,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제대로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쭉 내려오죠. 그리고 헹굽니다. 이렇게 닦아요. 힘만 줘도 돼요. 그냥 슬슬 지나가면 이게 반응을 하면서 겉에 걸 채워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착되어 있던 분진도 네, 효율적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방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차하고 뭐 드라잉하고 왁스 바르고 이럴 시간에 또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7분 정도 지났네요. 자, 지금 이 클리닝의 주요 목적은 완벽하게 산화되는 그걸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갈 때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하는데 닦아볼게요. 그럼 8원부터 나와요. 닦으면 처음에 출고를 했을 때 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가면 갈수록 소리가 난다. 그걸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쌓인다. 그럼 요게 넓은 부분이 클리닝이 제대로 됐다면 소음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깨끗한. 블루베리 요거트. 아유. 자, 일반적인 휠 클리닝 끝난 거예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